오빠들이랑 있는 곳에 언제나 스테이션이야, 이제. 중간이냐? 네. 뭔가 그러니까 오빠를 만나서 너무 좋았던 점이 그런 거 있잖아. 나한테 그런 뭐 사소한 거라도 막 이렇게 뭔가 가르쳐 주고. 도착했습니다. 로마의 마마 쉘터라는 호텔이거든요.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Welcome to Mama Roma. 이게 뭔가 다 이렇게 다 다른 패턴이거든? 바닥도 그렇고 여기 소파랑 다 다른데 이게 합쳐진 게 원래 정신사할 수도 있는데 되게 느낌 있다? 유니크한 느낌 있어. 그럼 좋다요. 여기 나가면은 지금 테라스도 있어요. 이렇게 테라스, 저희만 쓸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. 엄청 넓습니다. 근데 여기 되게 집, 저기 맞은편은 집인 것 같은데 식물을 많이 키웠나. 되게 느낌 있는데? 저희는 오늘 마마 쉘터에 루프탑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Hi. We made a reservation at 642. Yeah, sure. Yeah. So, okay. The best table in our rooftop, okay? Thank you. 이게 그건가 보다. 메뉴. 어, 날씨도 안 더워서 딱이다. 선선하게 좋네. 너무 맛있다.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밥 반찬으로 먹고 싶지 이거? 밥에 먹고 싶어. 저희는 오늘 아말피 포스타노를 갑니다. 여기는 로마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어디죠? 팔라티누 언덕. 맞습니다. 팔라티누 언덕입니다. 여기는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어서 따로 예약을 안 해서 저희는 그 QR코드 찍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들어왔습니다. 아, 여기 용기된 게 아니라 저거 돌아나가 있는 거였어? 여기서 김치찌개 나눠 먹고, 난 제육 먹고, 세라는 보쌈 먹고, 그다음에 맥주, 맥주 하나 하고. 와, 갓해서 맛있다.
김치찌개도 밥이 안 나오나 보다. 난 밥 안 터졌는데. 나 그랬었거든? 근데 그때는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외국 외국에 이렇게 자주 나가는 애들은 뭐지? 그리고 나 그때 그것도 궁금했잖아. 막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옷이 얼마나 많길래 옷을 맨날 이렇게 갈아입냐고. 맞아.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. 스페인 광장 예쁘다. 뭔가 몽마르트 언덕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몽마르트. 목마른 걱정사. 우물을 팔아. 저건 집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안에 TV가 있는 것 같은데? 호텔이겠지? 그냥 내 말 안 듣는구나. 멀리 체크인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옆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고 왔어요. 갑자기 그거 생각나. 나 옛날에 한창 이 집에서 스파게티 이런 거 만드는 거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. 20대 초반.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그런 거에 빠지니까 집에서 진짜 만들었다는 게 귀엽네. 진짜 귀엽다. 귀엽다 생각 안 했는데 오빠 말해서 뭔가. 네, 숙소로 왔고요. 여기 전체적인 뷰 이렇습니다. 바로 이렇게 전신 거울 있고 쪼리는 여기 방 안에 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랑 여기가 샤워실, 바깥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 여기 왼쪽으로 나가면 공용 수영장이 있어요. 여기 이 뭐야, 어메니티가 아쿠아디 펄마네요. 어떡해, 너무 마음에 들잖아. 오빠 쪼리 줄까? 이거 쪼리 줘? 응. 이거 완전 살 것 같아, 슬리피신이. 자, 이제 이걸로 끝나세요. 몽따기. 이런 것도 좋다. 문이 겁나 느리게 열리네. 여기도 호텔이야. 와, 세상에 동양인 우리밖에 없다, 야. 그러게. 뭔가 머쓱할 정도로 동양인 없는 걸 싫어요? 나 무슨 여기 중세시대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데 나만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. 식상해. 와, 신기하다. 지금 시간은 6시 29분. 6시 반이 다 됐어요. 근데 아직 해가 안 지네. 여기 진짜 성이었어서 그런지 계속 성 컨셉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뭔가 대문도 이렇게 막 열었다 닫았다.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이기 때문에. 아니야 얘들아, 너네 좀 찍어도 되겠니? 귀엽다 너네. 안녕.
우리가 오늘 예약한 것은 여기 이키 이키라고 있는 게 뭔데? IKI 뭐 먹을까나? 그렇지. 네네 메리스. Thank you. Very it's wonderful. 아, oh, thank you. 그렇지. 외모가 좋다고. 오, 외국인한테 이런 칭찬을? 독일어랑 이태리어만 있네. 감으로 시켜보자. 내 쪽으로 좀 예쁘게 시켜줄게. 잘 먹겠습니다. 뭔가 오빠 나 그러니까 오빠를 만나서 너무 좋았던 점이 그런 거 있잖아. 나한테 그런 뭐 사소한 거라도 막 이렇게 뭔가 가르쳐주고.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들 있잖아. 정말 나를 애정해서 하는 잔소리. 그게 솔직히 그 당시엔 듣기 싫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. 나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고.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오빠랑 막 얘기하다 보면 솔직히 대화가 질리지 않고 서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막 점점 이렇게 다져지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주변 사람이,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그게 그래서 내가 오빠가 나를 되게 흐뭇해했구나. 수능장 언제 쓸 거야? 언제 쓸 거야? 언제 쓸래? 지금 써야지 밥 먹고. 언제 쓸래? 시간이 없잖아. 언제 쓸래? 아, 김아, 강지. 빵이 어디? 그래서 먹을까? 세례가 진심인 거 옷, 쇼핑, 여행, 그다음 놀기. 세이정 씨. 벌써 와 있는 건가? 뭐 기다리는 것 같은데? 버스 뭐지? 버스 나인라인? 싱글 페어 티켓 그런가 보다. 얼반 티켓. 어? 잠깐만. 언제 하려나? 언제 하려나? Go to 카레차. 2? 2 카레차 출발. 라구 디 카레차. 카레차가 보고 싶었어요? 응. 진짜 이쁘다. 저런 물색은 처음 보네요. 여긴가 보네? I need also a signature piece. Okay. 엄청납니다 여기. 여기 진짜 인생 여행이지. 오빠 인생 여행지 어디? 나도요. 진짜로? 네 좋네요. 그럼 내가 오자고 한 곳이 마음에 들어야 돼. 그럼 오빠들이랑 있는 곳이 언제나 인생 여행지. 정말이냐? 네. 이제 어둡은 잠든 거 이제 연습해야 하나요? 이게요. 그냥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에 나온 곳을 본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
거기 배경을 우리가 온 거 같아 진짜. 맞아 맞아. 그 지브리에서 이름을 까먹었네. 아, 그 천공의 성 라푸타? 그런 거에서 나오는 배경 같아. 어, 여기 비틀어서 예쁜데? 그래? Sunshine and unicorn. I'm a fan. I'm running and it don't be bad. All of a sudden you're the hero of my story. I celebrate a love from your story. 밑에 마을 좀 구경하다가 내려갈까? 네. 밑에 있어도 되겠네. Then I guess Sora's little room. Cut a corner down we hit and crash. The crash has been the first and hasn't been the last, cause it's a different kind of love.